고양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용지버섯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용지버섯이 그러면은 어떤 나무에 나올,에서 주로 많이 발견될까? 그러면은 용지버섯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참나무. 참나무, 마른 그루터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굴피나무라고 아시죠? 굴피나무라고 옛날에 그 껍질을 벗겨서 벌통도 만들고 막 그러던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또 마른 그루터기에서도 용지버섯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용지버섯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버섯은 그 화렵수 마른 나무 그루터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마른 참나무 마른 그루터기가 있는데 이런 뿌리 부분 아래쪽으로 이런 부분으로 용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죽은 나무인데 이런 나무 뿌리 부분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습이 좀 있어서 용지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죽어서 서 있는 나무라든지 잘라진 나무 잘라서 말라져 있는 이런 그루터기 이런 그루터기 쪽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목이 있는데 이런 거 이게 뿌리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나무 대에서 용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용지버섯 산행에 필요한 도구는 전지가이만 있으면 돼요. 용지버섯은 뿌리채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지가이로 그 아래 윗부분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가이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본인이 필요한 대로 또 챙겨서 다니시면 되겠죠. 예, 아직까지는 용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한참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지버섯은 양지 쪽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기 용지가 이제 올라오네요. 용지가 여기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따면 안 되고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요게 나무가 요게 참나무거든요. 요 그루터기 참나무인데 참나무 그루터기 주변으로 이렇게 다니면은 이렇게 용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갓이 너무 피질 않아서 요거는 그냥 기념으로 촬영만 하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굴피나무 그 말라서 죽은 굴피나무 주변 또 방금 전에 보셨듯이 저런 참나무 말라 있는 주변 이런 곳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뭐 죽어 있는 나무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나무
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잘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이게 살아있는 나무거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인데, 살아있는 나무인데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연기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뭐 죽어있는 나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 아래에서도 나온다. 아, 여기도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제 연기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살아있는 나무인데 여기 보시면은 연기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일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아래쪽에는 하나가 보이네요. 요거는 그나마 조금 큰데 여러분들 그 연기버섯 채취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기버섯은 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전지가위로 해서 요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잘라줘야지 다음에 내년에도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버섯은 뿌리까지 뽑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전지가위로 똑똑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이나 뭐 잔나비걸상 또는 말굽버섯 이런 약용버섯 종류들은 채취를 해서 갖다 집에 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취를 했어도 집에 와서 꼭 스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찜통 있죠? 찜통에다가 물을 붓고 끓기 시작하면 거기에 영지버섯이나 이런 것을 넣고 한 10분 정도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 한 5분 정도만 스팀 처리를 해줘도 되는데 나머지 말굽이나 잔나비걸상 걸상버섯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를 쪄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버섯들이 나중에 조금 오래돼서 오래되면은 벌레가 먹어서 내려앉아 버려요. 속에서부터 겉에는 멀쩡해도 속에서부터 썩어 내려오기 때문에 꼭 스팀 처리를 해주고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용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서 이거는 용지가 너무 이쁘게 올라오네요. 너무 예쁘게 올라와요. 근데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 1년생이에요. 그래서 그 해에 요거를 따지 않거나 그러면은 다음에는 썩어서 내려앉아 버려요. 썩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큰 거는 그해
가서 채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좋아요, 알림,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은 제가 또 여러 산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그런 약초들 제가 산행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